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사회의 진로는 마치 거대한 유조선이 항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좀처럼 그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어떤 그 경로를 선택하게 되면은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드디어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참 생소하지 않은 단어지만 1차, 2차, 3차가 반복되면서 이미 삶의 한 부분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2011년부터 본격화가 되고 있는 한국의 복지수요는 처음에는 생소한 용어라도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은 처음에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있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오더라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채택되게 마련입니다. 일단 한번 채택된 그런 제도나 정책은 파국이 오기 전까지는 좀처럼 바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상황과 앞으로의 한국 상황을 미루어 보면 시대 정신의 변화라는 그런 큰 물줄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정착이란 측면에서 한국 사회 앞날을 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전 국민에게 일정한 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처럼 지금은 황당하게 보이는 그런 아이디어지만 이 기본소득이 자리 잡는 쪽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것으로 봅니다. 이미 공짜에 익숙해지는 사람들과 정권 유지 이외에는 달리 관심이 없는 정치인들의 이해가 딱 맞아떨어지는 교차점이 바로 기본소득 도입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연구입니다.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2월 5일 날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서 기본소득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기본소득 제도 도입의 파급 효과에 대한 대량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2020년도 12월 11일에 발표된 김선민 연세대학 경제학과 교수,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3인 공동으로 연구한 기본소득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란 그런 제목의 논문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당시에 한국금융연구원 산하의 한국경제의 분석 패널에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교훈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학자들의 객관적인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이기 때문에 정말 정책 시행 이전에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전망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집권층은 이와 같은 그 학자들의 논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반이성과 반합리와 반논리가 지배적인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이득에 바탕을 둔 정책 목표의 설정입니다. 논문에 따르면 만 25세 이상 성인 3,919만 명에게 매달 기본소득 30만 원, 연 360만 원을 나눠주는 상황을 가정해 재원 마련에 따른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연 360만 원을 나눠주더라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것이 60만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 부정적 효과란 것은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봅니다. 기본소득으로 원 30만을 지급할 때 그걸 만족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 달라고 아우성 칠 겁니다. 처음에는 30만이지만 나중에는 60만은, 나중에는 90만은 사람의 욕심이나 한계가 없습니다. 기본소득으로 월 30만을 지급할 때 필요한 돈은 한 해 재원이 141조 800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 2019년 국내 총생산 GDP 기준으로 7.35%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서 1인당 월 60만 원을 지불하면 약 28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엄청난 재원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을 그냥 단순하게 근로소득세를 올려서 충당한다고 하면 세율은 종전 평균 실효세율 6.8%포인트에서 무려 24.4%포인트 증가가 17.6%포인트 급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율을 올려야 141조 8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음 세대한테 그냥 이 국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빚을 떠넘기든지.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면 예상 가능한 아주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시경제와 국민 생활 수준에
다양한 악영향이 발생합니다. 이 악영향을 분석한 장 교수 외 이인의 그런 공동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총생산이 마이너스 22%포인트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투자를 줄이는 겁니다. 총자본이 마이너스 16%포인트 하락하는 겁니다. 일을 안 합니다. 총노동투입이 마이너스 19%포인트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임금이 하락하고 돈을 구해가지고 투자할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자율 자체가 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를 올리는 대신에 자본소득세, 기업에서 더 뜯기 위해 가지고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에 기존 평균 법인세율 30%에서 50%까지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재원이 충분하게 확보가 안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14.2%포인트 추가로 인상해야 됩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을 방해하고 노동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려가지고 총생산이 무려 마이너스 23%포인트 감소하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재원 확보반 법인세를 인상하든 근로소득세를 인상하든 관계없이 생산, 투자, 노동투입에 모두 다 10% 정도를 넘갈 정도의 그런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돈을 공짜로 나눠주는 순간 경제주체들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욕구를 크게 줄입니다. 그리고 납부할 세금 나라가 더 뜯어가니까 경제주체들의 지갑이 더 얇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를 더 줄이게 됩니다. 생산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사회 전체 부작용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빈부격차도 지니계수를 이용해서 분석한 걸 보면 훨씬 더 심해지게 됩니다. 일하고자 하는 동기도 약해지고 노동이 줄어들게 되면 고용률이 하락하게 되고 근로소득이 없는 계층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나라 전체가 일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는 사회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무식한 정책으로 나라를 거들낸 것처럼 현 집권층이나 비슷한 성격의 집권층이 계속 집권을 하게 될 때 기본소득제도 세계에서 제가 볼 때는 먼저 실천에 옮기는 그런 만용을 부릴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시장을 중시하는 전문가들, 그 정통적인 그런 전문가들은 항상 경제 주체들의 동기나 인센티브를 중시하는 정책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런 정책을 사용했을 때 과연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을 조심조심 다룹니다. 그러나 좌파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목표, 정책 목표를 우선적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경제 주체들의 반응이라든지 인센티브라는 동기 따위는 별로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단 정책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것을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경제를 운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더라도 그냥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최저임금을 왕창 올리는 정책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걸 그냥 마구 밀어붙인 겁니다. 엄청난 그런 파장이 부작용이 발생하는 그런 경고가 수없이 오더라도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좌파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의 경제 운용 방식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로 기본적으로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회주의 정부라든지 공산당 정부라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개입이 심한 것은 결국 정책 목표를 우선적으로 따지지 경제 주체들의 그 복잡한 상호작용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누구를 뭐 비난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경제 주체들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만용과 자만과 오만의 바탕을 모든 경제 정책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본소득세 실시를 하겠다. 얼마씩 나눠주겠다. 목표를 기본소득 도입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재원을 염출하기 위한 세금 제도를 개편하겠죠. 반대가 많겠죠. 그리고 나서 효과고 뭐고 뭐 다 따위 필요 없고 그냥 밀어붙이게 강행. 그 다음 부작용 속출, 그 다음 아우성 파탄으로 이어지겠죠. 그게 소주성이라는 소득주도 성장인데 꼭 같은 경로를 발발할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봅니다. 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장을 중시하는 그런 전문가들, 오랫동안 그 분야를 들여다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숙고하지 않고 표를 따는 데 도움되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면은 또 소주성 버전2보다 훨씬 더 큰 파국을 불러일으키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나라 전체가 그냥 가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골로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는 게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자, 앞으로 표를 얻기 위한 사람들이 얼마 정도 이제 소위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을 극대화하는 포퓰리즘의 마지막에 화려한 꽃은 바로 기본소득세일 겁니다. 140조, 60만 원씩 주면 250조입니까? 250조 정도 되죠.
250조. 40만 원씩 주면 141조 800억, 60만 원씩 주면 283조. 그 재원을 어떻게 염출할 겁니까? 세금 올리겠습니까? 항상 개방경제에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되죠. 이렇게 반시장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게 되면 외자가 빠지고 뭐 그런 난리법석이 또 나겠죠. 그러나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마지막 종착지는 아마 이거가 될 것 같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